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한국은평소에는축구에큰관심이없지만적어도월드컵대회때만큼은수많은지지와관심을받습니다아마지금한국프로축구리그의정식명칭이 K리그1 이라는걸모르는분들도많을겁니다그나마다행스러운점은최근들어관심과관중이조금씩늘어나고있다는것입니다한국은지난대회까지무려통산11회본선진출1986년대회부터연속10회진출이라는대기록을작성했습니다축구강국브라질독일이탈리아아르헨티나스페인에이어세계6번째로달성한대기록입니다물론비교적축구의수준이떨어지는아시아에서의성과이기는하지만중국이나다른동남아국가들과비교해보면감히넘볼수없는압도적인실력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중국에서가장인기있는스포츠는이견이없을정도로축구입니다정말이해하기힘든건이렇게인민들의전폭적인지지와관심을받고있는데도대체왜중국축구선수들의실력은전혀발전이보이지않는걸까요지난월드컵아시아지역예선을보면중국은5위에머물렀습니다심지어중국보다약체로분류되고있는박항서감독이이끄는베트남에게도성인대표팀기준으로1956년이후처음으로1대3패배를당했습니다베트남은사상최초로월드컵최종예선에진출했던것인데중국에게1승까지거뒀으니이는베트남축구역사에영원히기록될일이기도합니다이러한결과에분노하는중국축구팬들의영상이 SNS 에넘쳐나기도했었습니다만 TV 가무슨죄가있겠습니까저는가끔중국축구팀의실력이이제는좀나아졌을까궁금해서기사도찾아보고유튜브를통해경기도보기는하는데오히려갈수록퇴보를하는것같습니다이제의문이드는건같은동아시아국가인한국축구가11번이나월드컵본선에진출하는동안중국은왜단한번밖에나가지못했냐는것입니다물론선수들의평균신체조건은한국이더좋겠지만우수한인적자원만뽑는다면중국은한국을압도할수있습니다인구로보면14억명대5천만명으로약28배차이가나기때문입니다도대체중국의뛰어난신체조건과재능을가진선수들은모두어디에가있는걸까요중국커뮤니티에재미있는질문이하나있습니다바로2002년중국축구팀은대체얼마나강했던거냐는질문입니다이질문에달린답변들을몇개만소개해드리겠습니다나는2002년중국축구대표팀의실력을아시아1류유럽2류의수준이라고생각해왔었는데오래된축구팬들이객관적으로평가해줄수있을까먼저우리가자주토론하는주제는2002년과현재2018년대표팀선수체격비교다내주변의친구는이것이한단면일뿐이라고말하지만내생각에이건중요한면이다이건축구선수들의자율훈련강도노력의정도를구체적으로드러낸다2002년중국축구대표팀은확실히강했다월드컵본선에진출했기때문이라서가아니고또한당시주최국이일본한국이었기때문에본선에진출했던것도아니다개인적으로당시의그중국축구대표팀은전력을다하는정신이있었다고생각하고드라마의대사를빌려서말하자면혈기가있는부대였다만약중국축구대표팀의실력을키우고자한다면가장먼저적자생존을해야한다불합격선수들은곤란해서쓰레기가자리를차지하고높은급여를받게하지않아야한다지금일본한국이라는이미유럽과아메리카의2류팀과대등한실력인데중국축구팀은시리아우즈베키스탄이라크도이기지못하는지경에이르렀다월드컵에서유럽과아메리카팀들과몸싸움을할수없었고차이가분명했다현실에맞지않는목표를제시하지말았어야했다그때일본한국과의차이도그렇게크지않았다이처럼중국축구팬들은현재중국축구의문제점을어느정도인식하고있으며나름의해법도가지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하지만왜전문가라고볼수있는중국의축구계와축구협회는수십년동안의고질적인문제점을해결하지못하고있는것일까요중국축구의형편없는실력은중국의관시문화가원인이라고볼수있습니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지나갈때마다주전으로뛰기위해서돈과권력을이용한관시를적극적으로활용하기때문에유소년때부터정말재능있고실력있는선수들이관시를가진사람들로인해여러차례다걸러지니결국우수한선수들이많을수있겠습니까그러니막상국가대표를뽑으려고하면다고만고만한선수들밖에남아있지않은겁니다시진핑주석조차도축구팬이라면서
중국 축구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지만 집권 10년이 지난 지금 처참한 결과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중국 축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단순히 돈을 쏟아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관시 문화의 부작용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공정한 법과 제도를 실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일개 지역, 부처, 부문이 아니라 중국 사회 전체를 정화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관시가 덜 통하는 사회, 실력으로 공정하게 되는 사회가 되면 중국의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은 못하고 가끔 축구계 인사들을 처벌하고 중국 축구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는 말만 하는 겁니다. 중국은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입니다. 보통 하계올림픽은 2, 3등을 다투고 아시안게임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탁구나 사격처럼 소수 인원이나 개인 종목은 매우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유독 약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대표는 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만약 개인이나 소수 인원의 종목이라면 아무리 관시 관계가 있다고 해도 결국 실력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대표 선발전에서 진 선수를 국가대표로 내보낼 수 있는 명분은 없으니까요. 반면 축구는 11명이 경기를 하죠. 당연히 관시를 통해서 실력 없는 선수를 집어넣기가 용이합니다. 개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11명이 한 팀으로 경기하는 것이기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관시로 연결된 선수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든 관시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단체 구기 운동의 성적이 좋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됩니다. 그에 따라 AFC 산하 국가에 배전되는 본선 출전권도 4.5장에서 8.5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계료로 돈을 벌어야 하는 FIFA 입장에서는 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가 본선에 많이 진출하면 좋겠죠. 하지만 아무리 진출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고 해도 중국 축구의 현실을 보고 있으면 그들의 월드컵 본선 진출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 영상들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기본적으로 관시 문화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관시 문화는 인간관계에 있어 윤활유 작용이라는 긍정적인 역할도 담당하지만 때로는 실력, 능력, 경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권력, 직업, 학위를 얻을 수 있는 부정의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를 이끌게 되면 사회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때로는 심각한 참사까지 벌어집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이미 여러 번 증명이 되었죠. 따라서 관시가 사회를 망치게 만들지 않으려면 적절하게 법과 제도를 통해 관시의 폐해를 제한하고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또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법과 제도를 재단할 수 없게 국민들이 잘 감시해야겠죠. 중국 축구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재능 있는 선수의 발굴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축구 선수를 하면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못해도 1년에 기본적으로 5만 위안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그 외로 활동비, 감독들에 대한 추가 비용 같은 게 있겠죠. 감독들은 대부분 자기 관시가 있는 축구 학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방학 동안에 그 곳을 등록하지 않으면 학교 경기에 선발로 나가기가 힘들겠죠. 수강료도 비싸죠. 지금 구속된 전 국가대표 리티에 감독도 본인의 축구 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중국 인민 평균 소득은 1년에 9만 위안 정도라서 자녀가 축구를 하면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의 1년 소득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길에 그렇게 투자하기는 힘드니 애초에 집이 부자인 아이들이 아니면 축구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게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뽑아도 세계 탑클래스가 될 만한 재능 있는 아이들이 소수일 텐데 소위 있는 집 애들 안에서만 뽑으니 그 안에 재능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위 헝그리 정신도 있을 수가 없죠. 국가의 명예까지 생각하는 선수 자체가 극소수일 겁니다. 당연히 그들만의 리그에서 경기 실력의 큰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답답한 건 중국 축구 팬들인데 지금까지 중국 선수들의 태도는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국 유소년 축구 승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광동성 제16회 체육대회 남자 축구 결승전에
경기장에서 큰 논란이 발생했다. 칭유엔 대표팀은 광저우 대표팀에 3대1로 앞선 상황에서 괴상한 방식으로 연속 4골을 내주며 최종 3대5로 졌다. 작년 8월 U15 경기였는데 아주 묘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흰색 유니폼이 칭유엔시 팀이고 빨간색 유니폼이 광저우시 팀입니다. 전반까지는 광저우가 선취골, 칭유엔이 만회골로 1대1 승부가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후반 들어 칭유엔이 두 골을 연속으로 득점하면서 순식간에 3대1로 벌어집니다. 그러자 칭유엔이 후반 19분 갑자기 선수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교체된 선수는 골키퍼에게 가서 뭔가 기쏨말을 합니다. 감독이 뭔가 지시를 한 거죠. 그러자마자 경기의 양상이 갑자기 크게 변화합니다. 먼저 심판이 납득하기 어려운 반칙을 선언해서 광저우팀이 페널티킥으로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칭유엔 선수들이 갑자기 제대로 경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대충 산책하면서 그라운드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 사이 광저우는 4골을 몰아넣으며 역전승을 합니다. 평소에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는 중국 유소년 경기였지만 승부조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광저우시 유소년 축구팀은 광저우 헝다 성인 축구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광저우 헝다는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인 헝다그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부동산 위기로 파산의 위험이 있는 상태죠. 비록 지금은 이렇게 모기업의 재정난으로 인해 초라해졌지만 불과 3, 4년 전만 해도 광저우 헝다는 중국 최고의 축구 클럽이었습니다. 광동은 인구가 1억 2,600만에 이르는 큰 성이고 광저우시는 거주하는 사람만 1,800만에 이르는 광동성의 성도입니다. 반면 칭유엔시는 중국 기준으로는 매우 작다고 볼 수 있는 인구 450만의 광동성의 한 소도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칭유엔이 이기는 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걸까요? 유소년 축구에서조차 더러운 승부조작을 벌였습니다. 중국 축구협회가 조사에 나섰고 4달 뒤 승부조작 사실을 확인했다며 광저우 축구협회장 등 16명을 해임 처분하는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국 축구협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중국 축구 권력 순위 1, 2, 3가 모두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중국 축구협회가 누군가를 징계한다는 게 현재 중국의 놀라운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생인 이 아이들은 10년 뒤에 중국 축구를 이끌게 될 텐데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승부 조작에 길들여진 상태에서 과연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아이들이 국가대표라는 큰 명예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이해는 할 수 있을까요? 중국 축구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